파이널리스트 해봤고 바이어 해봤고 마케팅 쪽으로 해봤고 ENFP 맞나? ENFP 미국 LA로 이케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Q&A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 또 친한 동생 제시를 모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언제 미국에 오셨고 지금 어디 사시는 중인가요? 저는 부모님이랑 2001년도에 미국 LA로 이민을 왔고 18년, 17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지금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 오래 사셨는데 영어는 잘 하시나요? 오래 살았는데 또 LA에 있다 보니까 영어가 그만큼 빨리 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난 솔직히 테네시에 와서 영어가 는 것 같아. 여기 와서 나도 되게 많이 늘었어. 테네시에 있으니까. 그지? 인종차별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깐만 지나가고. 안녕. 발음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놀림당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인종차별인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일 경력 아니면 아르바이트 해보신 게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해봤고 그래서 밀크티 만들 줄 알아. 집에서 밀크티 만들 수 있어. 저는 패션 쪽에서 되게 오래 일을 했어요. 스타일리스트 해봤고 바이어 해봤고 마케팅 쪽으로도 일을 해봤고 아트 디렉팅도 해봤고 디자인 빼고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럼 패션... 아씨 가! 제가 패션 쪽으로 일을 오래 하셨는데 대학교 전공은 뭐였나요? 저는 패션 전문대학교를 나왔고 전공은 프로덕트 디벨로먼, 그게 뭐지? 상품 개발? 개발 공부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이케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패션 쪽에서 일을 해서 조금 지쳤던 것도 있고 좀 새로운 분야를 시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지금 2년 반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케아에서 일하시면서 힘든 점 있나요? 몸이 힘들어요, 맨날. 왜냐면 막 저희가 공사하고 프로젝트하고 이러면 몸을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플래닝하고 계획 짜고 뭔가 구상하고 약간 이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몸을 진짜 써서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 이케아 물건을 매일 구경할 수 있다? 아 그리고 안 좋은 점 하나 더 있다. 뭐야? 너무 넓어서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다리가 아픈? 다리가 많이 아파요. 왜냐면 화장실 한 번을 가더라도 엄청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언니에 대한 건데 혈액형과 MBTI. MBTI B형입니다. 제 혈액형은 B형이고 B형이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 모든 B형의 성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있어. 근데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신가요? 직설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좀 털털한 편인 것 같고 그냥 남들이 나한테 뭐 실수해도 나 그냥 괜찮아. 괜찮아요. 넘길 수 있는. 넘길 수 있어. 맞아. 그리고 MBTI는 ENFJ. 단순 통계로는 2%에 해당된다고. 성격이 별로 없는. 근데 진짜 주변에서 ENFJ를 못 본 것도 맞아. 남이 나한테 고민 상담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상담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내가 솔루션을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써있어 또.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지만 칭찬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한다.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치? 그거 맞아. 칭찬해주세요.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유튜브도 그치. 나 댓글 보면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힘을 많이 받고 악플을 보면 처음에 되게 상처 좀 많이 받아. 그렇지. 그 악플로 인해서 또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미래에 대한 야망이 큽니다가 특징 중 하나인데 이거 진짜 맞고. 그럼 다음 질문. 핸드폰 종류와 사진 찍는 어플, 보정 앱 쓰시는 거 있나요?
아이폰 12 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스노우 어플을 사용을 해서 찍는데, 스노우인 게 티가 안 나게 안 찍는 게 나게 포인트.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필터를 최소화하고, 땀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일반으로 해놓고, 그러고 찍으면 좀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고, 그 햇빛 아래서 찍으면 스노우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알아? 너 몰랐어. 어플 못 써? 몰랐어. 난 어플 못 써. 나도 스노우 쓰긴 스노우 하는데 써? 보정이 필요해. 아, 보정이 필요해. 필요해. 근데 그 보정도 최소화로 해놓고 하면 좀 자연스러울 맞아, 수 맞아. 있어. 햇빛 아래 찍으면 색감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화질이 더 좋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러면 좀 자연스럽고, 이제 기본 아이폰 보정으로 앨범을 가서 있는 이걸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사진에 따라서 보정을 다르게 오, 맞아. 사진에 사진에 따라 따라서 다르게 대비 같은 거랑 하이라이트 정도만 그냥 살짝만 만들어주는 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떡볶이. 이거는 그냥 뭐 고민 없이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떡볶이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엽떡 좋아하고 시원해. 어, 시원하네. 좋다. 아이, 시원해. 이 시간대가 이 시간대 만날 좋네. 이 거라 그런가 시간대가 봐. 좋네. 최근 즐겨 듣는 음악은 뭔가요? 청량한 음악. 청량. 추천해 줄 만한 추천해 줄 만한 곡? 노래는 소울 노래. 소울. 소울 노래 중에 라이드. 곁에 있어줘. 원슈타인이 피처링한 노래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 너무 좋아요. 디피알 라이브의 훌라후프도 최근에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즐겨보는 넷플릭스에서 즐겨보는 드라마 알고 있지만 보고 있어요. 아, 봤어 용산리가 너? 아직 안안 봤어? 봤어. 요즘에 사고 싶은 것 있나요? 장바구니에 계속 넣어두고 지금 결제만 못하고 있는 고민하고 상황인데 있는데. 구찌에서 나온 반지를 사고 싶어서. 오. 구찌의 블라인드 폴 러브라는 반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쁘다. 어, 심블이 심블리 되게 입혀야지. 예쁘지. 그리고 내 약간 내 타투랑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어어. 해서 커플링으로 껴도 되게 좋으니까 이거 사려고 기다리고 좋다, 있어. 좋다. 금손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금손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정도인가?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투머치 겸손인가? 투머치 겸손이야. 너무 투머치 겸손이야? 영상에 나온 것도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Q&A는 여기까지고 오늘 또 같이 해준 제시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고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코멘트로 남겨주시고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한번 해줘. 안녕.